Times. 기다리고 기다리던 UAD 페달을 만났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네, 승채씨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팩탐에서 이미 만점을 받은 기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하고 엄청 기다리고 계셨던 그런 페달인데 사실 뭐 컴프 쪽을 좀 씹어먹게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등장 전부터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역시 등장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뭐 예상대로 받고 있는 엄청난 악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UAE의 전설적인 컴프레서와 프리앰프를 담았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렇게 그냥 설명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유난 떠는 거 보면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베탐에 온 게 일렉 기타뿐만이 아니고 베이스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베탐에서 사운드 체크하려고 왔고요. 그 여기서 이제 앰프로 가는 사운드 모니터를 하고 렉탐으로 가서 실제로 다이렉트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질 거니까 오늘까지는 이렇게 앰프 사운드로 여러분들이 모니터 해보시고 또 다음 컨텐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UAFX의 맥스 프리앰프 앤 듀얼 컴프레서예요. 가격이 뭐 좀 있기는 하지만 뭐 성능에 따라서는 이제 이 가격이 비싸게 안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좀 뭐랄까 아기자기한 느낌이 좀 있죠. 장난감... 파란색, 빨간색, 연두색 이래 좀 장난감 같은 느낌도 있고. 예, 애기 장난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브가 6개, 이렇게 또 토글 스위치가 3개 있고요. 이쪽에 풋 스위치가 2개가 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뒤에도 뭐 상당히 많이 뭐가 있어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스테레오 인 그리고 스테레오 아웃. 그래서 총 5호를 꽂을 수 있는 잭이 4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9볼트 아답터와 그 밑에 USB. 저쪽에 또 페어가 있네요. 네, 이렇게 상당히 좋은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는 맥스 프리앰프입니다. 네, 텔레트로닉스 LA2A, UAE의 1176, 다이나컴프 이렇게 세 가지의 컴프레서가 네.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전설적인 컴프를 세 개를 동시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가격은 그렇게 비싸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좋은 그죠? 컴프들이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LA2A랑 1176 뭐 듣기만 해도 후덜덜한 뭐 그런 컴프들이죠. 그리고 다이나 컴프까지 UAE의 610 진공관 마이크 프리앰프 그리고 UAFX 컨트롤 앱을 통해서 다양하게 프리앰프 EQ 조절도 가능하고요. 시리얼 패럴렐 설정도 할 수 있고 베이스 필터 같은 것도 앱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 자체가 뭐 UA1176을 조금 기본적인 사운드로 봤을 때 LA2A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다이나펑크는 조금 더 다이나믹이 실제로 많이 느껴지는 약간 러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운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0 진공관 사운드가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정말 보기만 해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 컨트롤을 살펴보시면 1번에 프리앰프 선택한 컴프에 대한 UAE 610 진공관 프리앰프의 레벨을 케어하는 게 이거 프리앰프 노브고요. 그리고 2번은 컴프량, 압축량, 그리고 3번은 아웃풋 페달 출력 레벨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택과 레이쇼와 릴리즈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건 컴프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컴프를 공부를 똑바로 안 하고 쓰면 안 쓰는 이만 못한 악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오브 컴프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나 갖고 막 돌리면은 컴프가 막 먹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동적으로 그냥 컴프를 먹으니까 컴프 그 사운드가 아 이렇구나 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먹는지 그 메커니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오브 컴프 같은 거 쓰시다 갑자기 이런 좀 상세하게 자기가 뭐 디테일을 만져야 하는 그 컴프가 나오면은 뭐 어떻게 만져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컴프의 사운드는 아는데 내가 뭘 만져야 그 사운드가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컴프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원래 오늘도 컴프 강의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해놨던 컴프 네. 이야기가 있는데 가서 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기본 개념을 잡으시는 데 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반드시 컴프는 공부를 하고 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막 온갖 거 막 다 만져놓고 레이쇼 안 만져가지고 그치. 컴프가 안 걸리는 상태로 그냥 걸어만 놓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거의 플라시보야. 지금 그러니까. 컴프가 안 먹고 있는데 그 비싼 컴프 갖다 놓고 그렇게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본 공부를 일단 먼저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한번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글 스위치 보면은 7번이 가장 중요하죠. 컴프 1 앤 2 이펙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이나가 슬라이드 톤의 완벽한 로우파이 컴프레션 및 펑키한 오버드라이브 라고 사운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옵토 LA2A는 옵티컬 튜브 리미터예요.
그래서 1176에 비해서 좀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FET 1176은 네, 뭐 전설적인 스튜디오 기타 사운드에 사용된 FET 압축기를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톤으로 놓고 쓰시기에 무리가 없는 그런 느낌일 것 같고요. 좀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LA2A, 좀더좀 다이나믹하게 쓰시고 싶으면 다이나컴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컴프 셀렉터는 8번 이쪽에 컴프 셀렉터, 이거는 두 컴프가 켜져 있을 때만 노브로 제어되는 컴프를 설정을 합니다. 하나의 컴프만 켜진 경우에는 페달의 노브가 해당 컴프를 제어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옆쪽에 보시면 여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컴프 1, 컴프 2를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여기서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거를 조작할지 토글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대박이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린, 컴프레서가 신호에 응답하지 않음, 그리고 옐로우는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음, 레드는 컴프가 크게 반응하고 있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게인 리덕션이 먹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게인 리덕션도 그 제가 그 알려드린 컴프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공부하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프리앰프는 이제 선택한 컴프에 대한 프리앰프의 레벨이고요. 이게 컴프량이고 이게 아웃풋이잖아요. 어택이랑 릴리즈는 그냥 어택 조금 빨리, 릴리즈는 적당히 주고요. 그리고 레이쇼는 베이스에서 많이 쓰는 8대1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프는 1176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1176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 톤. 와, 좋다 소리. 좋아요. 좀 세게 쳐볼까요? 세게 치면 방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컴프가 얼마나 먹는지 게인 리덕션이 여기 표기가 됩니다. 여기서 컴프량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확 넘어가 버리죠. 컴프량을 여러분들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에 옵토 LA2A 가볼게요. 좋아요. 컴프량 좀더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쇼를 많이 줘도 컴프량이 좀더 먹게 되죠. 레이쇼 20까지 줘볼까요? 네. 꽉꽉 눌리게 되는 거죠. 아, 소리 진짜 좋다. 다이나로 가볼게요. 이거 슬라이드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컴프예요. 아, 좋다. 진짜. 자, 어택을 좀 빨리 해서 컴프가 바로바로 먹게 해볼게요. 릴리즈도 좀 빠르게 해볼까요? 네, 컴프가 지금 빨갛게 먹고 있죠. 릴리즈 조금 풀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택, 릴리즈, 레이쇼 이런 것들은 꼭 공부를 하고 쓰셔야 되고요. 저희가 달아드린 링크에서 한 번씩 보고 오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뭐, 일단 이것만 해도 컴프 3개가 다 너무 야, 이거 괜찮고, 장난 아니네. 네. 와. 와, 이거 진짜 좋다. 괜히 지금 인기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LA2A 좀 따뜻하게 먹고요. 아주 베이스. 연하게 먹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4 정도로 해가지고 이거랑 큰 차이 안 나게 아웃풋 프리앰프 컴프랑 살짝 조절해서 약간 이 정도만. 그렇죠? 크게 차이 안 나게 이렇게 연하게 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게인 리덕션 주황색이랑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이거 그 펌웨어 업데이트 안 하면 계속 녹색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분명히 컴프 걸린 소리가 나는데 계속 녹색이다라고 하면 펌웨어 업데이트 한번 하시면 됩니다. 아, 이 소리 좋다 진짜. 레코딩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레코딩 이제 하드 레코딩을 저희가 렉타임에서 한번 해볼 건데, 베이스는 네. 진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왜 인기 있는지 알만한 UA의
UAFX Max Preamp N Dual 컴프레서 같이 잘 보셨고요. 스틴 슈퍼 바로 한 줄 펴드릴게요. 새로운 신흥 강자 대환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흥 강자 대환영. 네. 저는 이 구성이면 싼 값이네. 맞아요. 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펌프 3개 프리앰프까지 이건 뭐 또 섞어서 이렇게 할 수 네, 있고. 맞아요. 너무 합리적인. 그러니까 사실 원 채널로만 됐어도 펌프를 세 종류나 쓸 수 있어 좋다. 근데 이거 투 채널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같이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메리트네요. 야, 이거... 난리가 난 이유를 알겠습니다. 디자인도 좋고요. 왜 그러지? 잘해. 이상한데? 잘해 위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좋은 요새 인기 엄청난 맥스 프리앰프 UAFX 진짜 장난 아니네. 네. 듀얼 컴프레서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레코딩 타임즈에서 하드 레코딩으로도 한번 사운드 모니터 해볼 테니까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컨텐츠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더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UAFX 제품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 수고하셨습니다.